새벽 5시 49분. 비가 내려서 어둡습니다. 4월달이니까 더 껌껌하죠. 왕복 16차로입니다. 왕복 16차로 도로를 가고 있는데, 자, 저 앞에 신호대기, 앞으로 더 가면 되는 거죠.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왕복 16차로 도로에서, 우와, 사람들이 뛴다! 이런. 야, 이그 넓은 도로를 여기를 뛴다굽시요? 예, 두 사람이 튀어나오네. 보일까요? 여러분들이 블랙박스에서 보려고 그러는 게 보이는 거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안 보이겠죠. 그런데 도로교통공단에서, 요때! 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요때 거리가 꽤 되잖아. 아, 요때 멈췄어야지. 그때 거리가 15.9m? 15.9m다. 그때. 시속 32다. 그러면 그때 앞에 튀어나온 사람 그때 바로 브레이크 잡으면 멈출 수 있었다. 왜못 멈췄어? 앞에 사람 뭐못 멈추면 뒤에 사람 부딪힌 거 아니야? 뒤에 사람은 못 피해. 뒤에 사람은 12.1m야. 뒤에 사람이 나타났을 때. 여기에서 이때! 이때는 멈출 수 있고, 이때는 못 멈춘다. 두 번째는 못 멈추지만 앞에 사람 때 멈췄어야 돼. 근데 앞에 사람 나오는데 그걸 왜못 보고? 왜못 멈춰? 그래서 운전자 잘못 있어. 이렇게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에서 당신 잘못이 있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벌점과 범칙금 내! 그리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 보세요. 여기요. 가로등 불빛으로 노면이 밝고, 아이고. 새벽 4시 몇 분에 노면이 밝고, 4시 몇 분에 5시 몇 분이야.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요. 예. 아,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50m까지 보인다. 15.9m 거기에서 무단횡단 사선 그때 바로 급제동 했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당신 잘못이 있다.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블박차의 잘못이 있나요, 없나요? 블박차 잘못 있다, 잘못 없다. 특별시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보이는 것하고 차선에서 튀어나온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보일까요? 아, 잘못 있다는 분이 계시네요. 예. 그러면 이분은 지금 도로교통단도 잘못 있다. 경찰서도 잘못 있다. 경찰과 도로교통단 딱두 표네요. 그러니까 50분째 두 표가 그래서 두 표인가요? 블박차 잘못 있다가 4%, 잘못 없다 96%. 저는 이거 처음부터 블박차 뭘 잘못했습니까? 이걸 어떻게 피합니까? 아니, 이게 보입니까? 지금 도로교통단에서 이거예요. 여기. 요때 왜못 피했느냐? 15.9m인데, 요때. 요때는 못 피한다 하더라도, 요때는 피할 수 있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딱 차선 딱 넘을 때. 저 보이겠습니까?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몇번 방송했죠? 전부 다 블박차 잘못 없어야 옳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불리에서도 이거 방송한 것 같은데요? 저거 잘못이 없어야 되지요, 예. 경찰이 범칙금 내라고 그러니까 거부하고 직결심판 가서 꼭 무죄 받으세요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무죄. 너무나 당연한 무죄 아닙니까? 언제? 7월 12일 날 무죄 받으셨네요. 안녕하세요. 무죄 받았습니다. 보험사의 과실 여부 관련 문의를 했지만 아직 보험사 의견에 대한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한 무죄 판결 축하드립니다.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보험사가 내준 치료비 몽땅 다 찾아와야 됩니다. 블박차 보험사는 어딘가요? 그게 저 위에 찾아보니까 아하, 삼성화재군요. 예. 삼성화재에서 다 찾아올 겁니다. 예. 삼성화재 명예를 걸고 무죄인데, 왜 뭐가 무죄예요? 도로교통법 48조 1항. 이게 바로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거든요.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게 없어서 무죄입니다. 그러면 무단횡단 100%죠. 네. 삼성화재가 100%다 치료비, 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받아올 겁니다. 보험사 담당자는 판결문을 본사 심사팀으로 보내요. 확인받아야 최종 무과실을 확인해 줄수 있다고 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힘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100%다 치료비 다 몽땅 다 받아오고 나는 할증도 없고 할인은 계속되고 나한테 보험 처리 흔적이 없어야 됩니다. 최종적인 결과까지 나중에 올려주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무죄 판결입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되고 차의 잘못이라는 경찰의 이 잘못된 관행은 언제쯤 고쳐질까요? 지금 이 사건이 만약에 사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직결심판이니까 일찍 끝났죠. 네. 이게 지난 4월 18일, 7월 10일까지 세달 고생해서 끝났지만은 만약에 저 사람이 넘어져서 쓰러져서 머리 부쳐서 죽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으아, 머리 부쳐서 죽었으면은, 예, 죽었으면은, 그러면 경찰은, 운전자 잘못이 있다! 재판받아라!
법원까지 가야 될 수 있는. 아니, 도로교통단에서 잘못이 있다 그러니까 검사도 도로교통 공단 편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소할 거고 법원에 가서 무죄 받으면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직결심판은요, 사망성 무죄 판결은 똑같은 거예요. 직결심의 무죄 판결하고요.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경우에 경찰과 도로교통단에서는 불법적인 잘못이 있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억울함 풀기 위해서는 운전자 보험 없으신 분들은 운전자 보험 가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 운전자 보험 옛날 거다. 그래서 법원에 기소된 다음부터만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 분들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요즘 걸로 바꾸시고요. 근데 요즘 것도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대준다고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돈을 안 줍니다. 네 돈으로 먼저 선임해. 2천만 원에 3천만 원에 네 돈 내고 선임하고 그래 세금 계산서 가져와. 그럼 줄게. 먼저 주고 가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보험사가 바로 변호사무실로 선임돼 있으면 선임된 서류가 있으면 바로 변호사무실로 줘야 되죠. 형사합의금을 피해자 유족들한테 바로 주듯이.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자, 옛날 거는 없는 분들은 가입하시고 옛날 거는 최신 걸로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그리고 경찰 조사 등급부터 변호사비 지원해 주더라도 바로 변호사무실로 보험사가 지급해 주는 그런 운전자 보험이어야 제대로 된 운전자 보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무죄 판결 축하드린다는 게 좀 이상해요. 너무나 당연한 걸 축하드리면 그렇잖아요. 따놓은 당상인데 땄어요. 예, 그랬을 때 축하합니다 그런 게 좀 개면적죠. 하지만 축하드립니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남편이 운전자 보험을 안 들려고 해요. 에이, 자동차 보험만 있으면 충분하죠. 전에 큰 사고 날 뻔한 거 기억 안 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어머, 얘랑 부딪힐 뻔했잖아.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민식이법 위반이네요. 처벌이 무겁습니다. 어린이가 조금만 다치더라도 기본적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만 해주는 거죠. 형사 처벌에 대한 벌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한 겁니다.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400만이 선택한 대한민국 가입 1등 운전자 보험. 궁금하신 분들 지금 전화주세요. 1644-0070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